볼까요? 은주 씨가 영화 결백 아무것도 아직 검색 안 해봤는데 알 것 같습니다. 혜선 씨가 종국 언니의 결백을 밝혀주시는 거죠? 네. 눈치가 빠르시네요. 여기까지만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거죠. 일단 영화 결백이 어떤 영화인지 얘기 나눠볼게요. 어떤 줄거리인지 살짝 좀 소개해 주실까요? 혜선 씨가? 그 결백이란 영화는요. 네. 그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막걸리 농약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치매에 걸린 엄마가 살인 용의자로 지목이 되는데 네. 그래서 딸인 변호사 정인이가 우리 엄마의 무죄를 입증해 가려고 하는 무죄 입증 주적극입니다. 치매에 걸린 엄마 역할이 배종욱 씨가 네. 맡으신 역할. 네. 그렇죠. 그 두 분 모두 시나리오를 앉은 자리에서 다 읽으셨다고. 네. 어디서 보셨어요? 선배님 어디서 보셨어요? 저는 찜질방에서 봤어요. 어머. 어머 이거 처음 어머. 듣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아, 찜질방 사우나. 사우나에서? 네, 사우나에서. 네. 그 땀나는 곳에서 네. 이 결백을. 네. 그래서 이제 좀 쉬면서 네. 한번 이제 천천히 읽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들고 들어갔는데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걸 다 읽었어요. 오, 찜질방에서 그 보셨다는 얘기는. 아니 그 찜질방이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앉아서 쭉 봤죠. 신선하네요. 오, 너무 신선하네요. 대부분 배우들에게 어디서 읽었냐고 물어보면 뭐 집이나 뭐 차 안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쵸. 찜질방 신선하네요. 신선하네요. 네. 신혜선 씨는 아버지가 먼저 네, 시나리오를 보셨다고요? 맞아요. 제가 이제 대본을 읽고 이제 아침에 출근 네. 촬영 나가기 전에 이제 식탁 위에 올려놓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제 제가 나간 사이에 읽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집에 오니까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읽었었는데 그 이후 한 번 더 읽어보게 됐고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됐죠. 평소에도 아버지가 시나리오를 좀 읽어보시나요? 아니요. 처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받은 것들은 이제 아빠가 뒤에서 몰래 읽어보시는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저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 처음이었어요. 아버지가 네. 선택하신 영화네요. 뭐 제가 선택했지만 네. 거의 아버지의 영향이 좀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두